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한 장단이 여섯 박이다. 리코르 그다음에 이 한 박 한 박은 정간 세 개, 세 개를 한 박으로 놓고 여섯 박이다 해서 1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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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제가 쪼가 놓았죠. 크게 여섯 개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장 단위란 뜻이에요. 가장 기본 단위는 그렇게 되어 있고 판소리에서 진양조는 그거를 또 네 개를 묶으잖아요. 그래서 기본 장단 해갖고 하나 둘 셋 넷 지금 네 줄이 되어 있죠. 네 행이. 그러면 그것이 한 장단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아, 이 말씀입니다. 그 전체를.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저 유동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물이 거기 보면은 넘겨보셔요. 중물이 보면 한 박이 정간 하나로 되어 있고 접이 아니라 그냥 사분음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죠. 그리고 반박은 그것도 반박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반박은 그 저기 뭐야 네모를 저기 뭐 반을 쪼갠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걸 쪼개기가 귀찮았어요. 그러면 글씨도 작아지고 그래서 저는 거기다 그냥 글자만 두 개를 넣습니다. 글자만 두 개를 넣은 것은 아무 표시 갖고 글자만 두 개를 넣은 것은 동일해 균일한 반박이란 뜻이에요. 2분의 1, 2분의 1. 그게 8분은 8분은 두 개인 거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거기에 한일자와 점을 제가 썼습니다. 그 저기 말이 두 개 들어간 것 중에 한일자와 점을 썼는데 한일이 앞에 나오고 점이 뒤에 나오면은 앞에 박자가 길면서 뒤에 박자가 짧다는 뜻이죠. 그 한 칸에서도 말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저기 뭐야 세 번째 보시면 기본박 2, 3, 세 번째 중물이 세 번째 보시면은 세 번째 장단의 세 번째 박자를 보세요. 보면 한일자와 점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 위에다가 딱다 해놓고 그러면 그거는 앞박은 길고 뒷박은 짧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그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라는 것은 저기 보면 11번째 법칙이죠? 아니죠. 통용도 되지만 또 제가 이것을 다른 데서 차용을 했어요. 차용을 했지만 박자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예. 제 생각에는 길게 하고 짧게 하면 쉬울 거를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요. 뭐를 길게 하고 짧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점을 안 찍고 이 앞에 게 길면 예. 똑같은 한일자를 좀 짧게 하면 아유 그렇게 하면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짧다는 것은 점으로 찍으면 아주 명쾌합니다. 점으로 찍으면 아주 명쾌하고 헷갈릴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길고 짧은 걸 대볼 필요가 없습니다. 안 대보고 그냥 한눈에 알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택하죠. 그게 악보로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번째 장단을 보면은 저기 뭐야 거기에 또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섞였어. 점이 먼저 있고 한일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중물이에서 그러는 경우에는 점이 먼저 나온 거는 앞에 박이 짧고 뒤에 박이 길다는 뜻이죠. 네. 말이 두 개 들어간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를 보시면 6번 장단을 보셔요. 거기 제가 넘버링을 해놨죠. 그 6번 장단을 보시면은 저기 뭐냐 저기 다섯 번째 정간에 보면 따구궁 해갖고 돼 있죠. 그 따구궁인데 점이 세 개야. 그 뜻은 곧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냥 그렇죠. 음길이가 똑같은 저기 뭐야 그 3분의 1씩 한 그 음이 거기에 들어갔다. 세 니따는표가 들어갔다 이런 표시지요. 그러면 그건 음길이가 똑같아요. 짧은 박으로 따구궁 한 박 들어갈 자리에 따구궁 하고 세 개가 들어갔는데 그 따구궁이 음가가 음길이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표시를 해놨고요. 이제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그 밖에 모르는 것은 그때그때 그 멈춰서 스탑을 하고 그 질문을 하시고 우리가 그 진짜 호기심을 채워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척을 제가 X 표시를 해놨죠. 처음에는 구자 표시를 했다가 나중에 X 표시를 해놨는데 통용 판소리 저기 봐야 리듬보에서는 그냥 그 척을 X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X 표시를 한 거고요. 그건 구란 뜻이에요. 그거 아홉 번째 박에 X 표시를 했습니다. 척이 해당하는 건 X 표시고요. 이제 덩은 원래는 저기 뭐야 이 중물이 할 때 그 앞에 보면은 점 찍고 이렇게 동그라미 있죠. 동그라미 앞에 점 있는 식으로 원래는 덩을 그렇게 표시합니다. 한데 여기에서는 저는 그걸 굳이 첫 박을 모를 리 없으니까 그냥 덩하고 표시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중머리가 이제 보면은
보면 팔분음표가 한박이라고 거기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가 팔분음표가 한박이고 여기에서 딱 명실공히 그 네모 한 칸에 한박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게 곧 음 길이는 반박, 그러니까 그게 그 음 길이가 반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은 곧 빨리 치라는 뜻이에요. 좀 중물보다는 빠르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거기도 보면 척을 죄에다 X 표시를 제가 해놓고요.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앙전부터 악보를 보면서 들어가는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거는 아, 있어야죠. 이건 아주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서 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거 다 알아서 조금 저기 뭐야 음악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저기 오선보로 그러니까 이렇게 음표 서양 음표로 이렇게 보고 싶어 하시고 이게 저희도 통용되는 우리 국악인들 사이에서도 음악학도들 중에서도 통용되는 악보는 이 악보입니다. 이게 아주 정확하죠. 왜냐하면 한 눈에 음 길이를 알 수 있고 5선에 올렸기 때문에 바로 음높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악보를 두고 왜 이렇게 공간을 많이 차주고 비효율적인 정관을 쓰느냐 안 씁니다. 저희는 당연히 안 쓰죠. 안 쓰는데 이걸 편하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편하다고 하고 굳이 이걸 내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럼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보고 여유 있게 보시라고 이렇게 이 정관보에 넣은 겁니다. 저도 이게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공개보다는 이렇게 가는 것으로 하고요. 자 그러면 기본 장단을 가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다가 점선 표시를 왜 해놓는가를 우리 회원님들이 아실 것입니다. 곧 그것은 임의적인 저기 뭐야 한박이란 뜻이죠. 그 네모 하나가 임의적인 한박. 원래는 세 개가 합쳐서 명실공히 한박이기 때문에 그걸 점선 세 개로 점선 두 개를 넣어서 구분지어 놓은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은 점선으로 처리를 한 것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덩구 응구 응구 흥초 헉청 이렇게 돼 있죠. 자, 가겠습니다. 시작. 덩구 응구 흥구 흥초 헉초 헉구 흥구 응구 응구 응따다 따따 구 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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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딱 흑시고 구 흥구 흥구 응궁 구궁 궁궁 이렇게 해서 기본 장단입니다. 거기까지가 24박 기본 장단이죠. 육자배기 같은 것을 칠 때는 기본 장단 그 저기 하고 제일 첫 번째 행에 있는 그것만 치시면 됩니다. 육자배기에서는 그것만 치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멋 들어가면은 그 이렇게 따닥따닥 이런 거 다 치셔도 되고 그게 쉽지 않다 그러면 척척 이렇게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 지어 놓은 거예요. 기본 장단. 다시 갑니다. 시작. 더. 자 여기서 궁은 왼손으로 여기를 치는 것이 궁이죠. 왼손으로 이게 치는 게 궁. 왼손으로 여기를 치는 건 딱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여기 이 북편을 치는 것은 덩이죠. 자 덩궁 딱부터 해볼까요? 덩. 궁. 딱이죠. 그 다음에 척이 있죠. 척은 왼손과 오른손을 같이 치되 척이 여기를 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치는 거죠. 같이 시작. 이게 척이죠. 요것을 이제 기본으로 알면 그 다음에 충분히 이 악보를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들어가 볼게요. 다시 한 번 더 들어갈게요. 시작. 더 헝구 흥구 흥초 흑초 흑구 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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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따딱 따딱구 흥구 구 흥구 흥딱 흑시고 구 흥구
하십니다. 변형은 조금 더 진양조가 익은 다음에 변형을 또 해보는 것으로 하고요. 중물이 들어가겠습니다. 중물이 제가 처음에 앞고 설명해드렸죠. 그것에 입각하여서 치면 되는 것이에요. 기본 원박이라고 돼 있죠. 거기를 저거 같이 해볼게요. 덩궁 따궁 따딱 궁궁 척 궁궁궁 12박 시작. 덩궁 따궁 따딱 궁궁 척 궁궁궁.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원박을 갔지요. 근데 우리가 중무리만큼은 원박 외에도 다른 몇 박을 더 배웠지요. 자, 2번 갈게요. 2번은 덩궁 따궁 딱딱딱 궁궁 척궁궁 가서 딱딱딱해서 그 딱딱은 아무것도 안 적어놓은 딱딱은 뭐다? 반씩. 그게 2분의 1씩 균일한 박자기 때문에 균일박이라 따로 부호가 필요 없다 해서 악보라는 것은 간단할수록 좋은 거예요. 말이 많고 부호가 많이 붙으면 불편한 거예요. 한눈에 볼 수 있어야 좋아요. 그래서 제가 기호를 다 많이 되도록 생략한 거예요. 자, 두 번째 가볼게요. 시작. 덩궁 딱궁 딱 딱딱궁궁 척궁궁궁.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박을 갔죠. 우리가 세 번째 박까지는 가본 것 같아요. 덩궁 딱따궁 딱따닥딱 윽궁 척궁 따궁궁. 거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딱따닥딱 하고 두 번이 딱따닥딱 하고 나오죠. 다 앞에 게 길고 뒤에 게 짧다는 뜻이고 읏이 나왔죠. 읏은 쉼표예요. 그 한 박자 동안 쉬는 거예요. 자, 갈게요. 그러면은 두 번째 갈게요. 아니, 세 번째 빡 갑니다. 시작. 덩궁 딱따궁 딱따닥딱 윽궁 척궁 따궁궁. 그렇죠. 그 따궁 뒤에 거 따궁도 균일한 박이기 때문에 따로 부호가 필요 없습니다. 한 번 더 가볼게요.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3번 박 시작. 덩궁 딱따궁 딱따닥딱 윽궁 척궁 따궁궁. 자, 따궁궁은 근데 이제 이거죠. 따궁궁 시작. 따궁궁 다시 따궁궁. 굿. 한 번 더 갈게요. 3번 시작. 덩궁 딱따궁 딱따닥딱 궁, 척, 궁, 따궁, 궁. 그쵸. 자, 거기까지 갔어요. 오늘은 배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악보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악보를 보고 어떻게 연주를 할 것인가를 배우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세 가락은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중머리를 가볼게요. 거기 보면 중중머리는 우리가 이제 아까 간단하게 제가 브리핑을 해드렸죠. 저기 뭐야, 저기 팔분음표가 한 박이고 정간 하나다. 그러니까 정간이라는 것은 우물정자. 우물정자에서 그 밖으로 삐져나온 그 저기 뭐야, 그 개들을 다 지워내면 네모만 반듯이 남죠. 그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한 정간이라는 것은 네모 하나를 말해요. 그리고 그게 12개에 있어서 12박, 중머리는 8분의 12박 이렇게 돼 있죠. 원박. 가겠습니다. 시작. 덩궁 딱궁 딱딱 궁궁 척 궁궁궁 갑니다. 시작. 덩궁 딱궁 딱딱 궁궁 척 궁궁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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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감을 빨리 익히셨으니까 우리가 거기를 내가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아는 박도 있어요. 어떤 것이 아는 거냐면 이런 거 알아요. 우리가
어떤 거냐면 덩궁궁궁 적궁궁. 우리가 그 9번은 성주풀이 하면서 해봤던 박이에요. 거기를 덩으로 쳐도 괜찮고 궁으로 그냥 치셔도 되는데 우리는 덩으로 한번 쳐볼까요? 덩궁궁궁 적궁궁 9번. 거기 앞에 제일 앞에 덩으로 쳐도 상관없고 궁으로 쳐도 상관없으니까 굳이 거기를 지울 거 없어요. 그 악보를 그대로 놓으시고 그냥 보시면 돼요. 시작. 동궁궁궁적궁궁동궁궁궁궁적궁궁궁궁궁궁궁적궁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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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적궁공. 자, 그게 길게 빼면, 길게 빼면은 그 단박을 저기 뭐야 커버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궁궁궁 적궁궁이에요. 시작. 동궁궁궁 적궁궁 중중물이에요. 중중물이 중중물이 저기 아홉 번째 박을 가고 있어요. 9번이라고 써있죠. 네, 시작. 동궁궁 시작. 동궁궁궁 적궁궁 동궁궁궁 적궁궁 동궁궁궁 적궁궁이에요. 그렇게 오늘 중중무리까지 갔습니다. 내친 김에 자진무리까지 한번 더 가볼까요? 자, 여기에도 또 사단이 났네요. 점 4번음표가 한박이다 이렇게 돼 있죠. 점 그리고 점 4번음표 곱하기 넷. 그러니까 점 4번음표가 4개 있으면은 점 4번음표의 4박자. 자진몰이죠, 자진몰이. 자진몰이는 4박이라고도 해요. 4박. 갈게요. 근데 엄밀히는 4박이 아니고 12박이죠. 그래서 덩궁궁궁 가면 거기에 각 저기 뭐 세 박씩이 있는 거죠. 자, 갈게요. 시작. 덩궁궁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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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궁궁궁. 자, 2번 가볼까요? 덩궁궁 딱궁.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자진무리의 문제가 이제 그거죠. 여기 딱이 보면은 중중무리를 보자면 아홉 번째에 해당하는 곳에 딱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잘 지켜서 딱을 쳐주셔야 돼요. 빨리 쳐도 안 되고 늦게 쳐도 안 돼요. 그 한 별을 쭉 기억을 하셨다가 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덩궁궁궁 하고 숨을 고를 때 그 간격을 유격을 그 간격을 아셔갖고 그 다음에 그 딱 자리를 짚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거기서 우리 감성과 우리 뇌는 거기서 준비를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걸 쪼갤 때 어떻게 쪼개야지 다 머리는 준비하고 있죠. 시작. 덩. 자, 기본박 궁궁 덩. 기본박 세 번 한 다음에 덩. 2번 가는 거예요. 궁. 자, 갑니다. 덩. 궁. 궁. 딱. 궁. 이렇게 가죠. 그렇게 클리어하게 깔끔하게 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언저리 깨로 치면 안 돼요. 먼저 놔도 안 되고 뒤로 밀려도 안 돼요. 딱 제자리에 쳐야 되는 거예요. 리듬은 엄격해야 돼요. 자, 다시 두 번째 박 들어갈게요. 덩궁궁 딱궁 갑니다. 시작. 덩궁궁 딱궁 덩궁궁 딱궁 덩궁궁 딱궁 덩궁궁 딱궁 덩궁궁 딱궁.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은 5번을 보실까요? 더궁 더궁 궁 딱궁. 요게 참 우리 연습하기 좋네요. 오늘은 막 배우자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샘플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자진몰이에 빨리 접근할 수 있을까 그걸 하는 거니까. 더궁 더궁 궁 딱궁 시작. 더궁 더궁 궁 딱궁. 자, 여기 보면 더궁을 잘 모르실 거야. 이 더는 덩이 없지. 덩이 없고 더잖아. 그러면은 이걸 치지 말고 이것만 치는 거야. 그렇고 근데 바로 뒤에 또 궁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덩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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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러면은 얼마나 왼손이 복잡해. 그러니까 더궁더궁해서 요걸 하나 빼고 더궁 더궁 궁 딱궁으로 돼 있는 거야. 시작. 더궁 더궁 궁 딱궁. 거기 보면 6번에 그렇게 아니 5번에 돼 있잖아. 더궁 더궁 궁 딱궁 시작. 더궁 더궁 궁 딱궁. 한 번 더 시작. 더궁 더궁 궁 딱궁. 아우 너무 잘하신다. 어제 이 박자가 나왔는데. 아우 더우다니. 자 한 번 더 시작. 더궁 더궁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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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이 돼가지고. 회장님이 돼가지고 시작 한 번 더 시작. 한 번 더 시작. 쿵쿵쿵 쿵. 한 번 더 시작. 쿵쿵쿵 쿵. 한 번 더 시작. 쿵쿵쿵 쿵. 아유 너무 잘한다. 한 번 더 시작. 쿵쿵쿵 쿵. 한 번 더 시작. 쿵쿵쿵 쿵. 와우. 아이고 까칠한 거 나왔네. 까칠하지. 우리 까칠하게 살 거야 앞으로. 너 어디 나왔어? 금방 나왔어? 땡땡. 괜찮잖아요. 더궁 더궁 딱궁 재밌잖아. 금방 땡땡. 진도 변하면 안 돼요. 더궁 더궁 딱. 얼마나 좋아. 한 배 맞추겠어. 그죠? 자 왼손이 먼저 가는 것만 하고. 더궁 더궁 궁. 자 이제 진도는 그만 나가고 여 더궁 더궁 궁 딱궁을 한번 해볼까? 6번을 이걸 샘플링을 해서 한번 내가 우리가 자진몰이 감수성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확인할 거야. 더궁 더궁 궁 딱궁을 내가 한번 쳐준 다음에 왼쪽부터 돌아갈 거야. 보세요. 딱 더궁 더궁 궁 딱궁. 헤이 시작. 더궁 딱궁 치지 마시고. 오만 잘한 거. 따가 좀 느려. 다시 시작. 굿 시작. 와우! 제박에 제박에 딱이 들어갔어. 자 시작. 북이 떠네. 한 번만 더 시작. 굿 시작. 우와! 어디서 더 어려운 것을 치면 안 되지. 더궁 더궁 궁딱궁으로 쳐. 궁딱궁. 그렇지 그렇게 한 번만 더 시작. 더궁 더궁 굿 시작. 아선다 이제 낫잖아. 그래 내가 땀 거둘 시간을 주겠어. 시작. 더궁 더궁 궁. 오메 잘한 거 한번 해보실래요? 잘하니까. 시작. 처음에 굿 굿 좋습니다. 이제 해봐. 이 사람까지 다 했어. 시작. 더궁 더궁 궁 딱궁 시작. 예외는 없어. 시작. 왼손만 치죠. 더궁 더궁 궁 딱궁 굿. 한 배는 스탑 스탑. 한 배는 안 맞았어. 한 배는 안 맞았지만 저기 정확하게 왼손 오른손 구분했고 거기에 뒤에서만 혼선이 왔어. 뒤에만 고치면 돼. 잘했어요. 더궁 더궁 궁 딱궁 그거예요. 예. 이렇게 땀나게만 들어 그래. 자 우리가 그동안 저기 뭐야 이 국악에 발을 처음에 이제 우리 회원님들이 대부분이 여기가 초보반이라고 해서 어디서 많이 듣거나 뭐 하거나 소소하게 저기 뭐야 그냥 허는 듯 마는 듯 그냥 그렇게 발을 담근 듯 만 듯 이렇게 다른 데서 이렇게 활동 이렇게 좀 배워보시기도 하고 또는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직접 체험을 엄밀하게 하시는 이 풍류당에 오신 것을 시 꽤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셨죠. 약간 물이 덜 든 상태에서 들락말락 하는 상태에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동안 물을 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제가 루즈하게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물 드리기 충분히 자연스럽게 물이 들어라 하고 제가 그동안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이제 그 행복한 소풍 같은 그런 공부는 이제는
이제 그건 접어두시고 그건 뒤편에 접어두시고 이제는 소풍이 아니라 뭔가 행진을 하는 이제 제대로 된 걸음을 걷습니다. 풍류에 이제 당에서 풍류토의 첫걸음으로 들어가는 데서 조금은 더 엄격하게 우리가 이제 규칙과 이제 이런 것을 음악에 대한 규칙 또는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단계로 좀 뻔한 단계로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조금 더 뿌리하게 갔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방만하게 너무 그리고 너무 좀 쉽게 좀 너무 그렇게 이제 그렇게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제 1년 정도 되셨고 이제 이렇게 되셨으면 어디다 내놓을 때도 저기 엄격한 모습 조금은 더 잘하는 모습 보여드려야 되고요. 우리 회원님들 스스로도 그래 만족감을 얻습니다. 스스로에게